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회선 캐토키아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직각 주차할 때 좌측 뒷바퀴가 탈선나는 경우가 있죠. 그 탈선나는 경우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너무 붙어 들어갔거나 내가 핸들 반바퀴를 안 꺾고 반바퀴보다 더 꺾었을 때, 또는 반바퀴 꺾고 앞으로 나가는데 너무 많이 나갔거나, 또는 어깨선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좀 차가 덜 앞으로 나갔을 때 뒷바퀴가 탈선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왼쪽 뒷바퀴가 탈선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 영상을 잘 보셔서 참고하셔서 탈선 안 나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완전히 붙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붙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탈선 날 때 말 때. 그리고 이렇게 뭐 나도 모르게 긴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깨를 맞춘 거예요. 자, 어깨를 맞췄습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반바퀴를 돌리고 앞으로 나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블랙홀 보고 항색선을 맞춰야 되는데, 항색선이 뒤에, 깜빡이 뒤에 맞춰야 되는데, 뭐 나도 모르게 좀 많이 나간 거예요. 근데 뭐 수정은 못하겠고 정신없이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왼쪽을 다 돌렸어요. 다 돌리고 이제 후진을 넣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대로 가면 지금 선을 밟죠. 이렇게 밟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밟습니다. 이럴 때 잘 보셔가지고, 아, 선을 밟을 것 같으면 스탑, 더 가면 선을 밟겠죠. 이 상태에서, 자, 거울을 좀 내리고요. 자, 선을 그대로 가면, 자, 밟아볼게요. 자, 그대로 가면 이렇게 탁 밟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이 상태가 되면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뒷바퀴가 노란 선, 꺾이는 선하고 절반 정도 보이게, 이렇게. 노란 선 절반 정도 보이게. 자, 보이죠? 이 상태에서 핸들을, 예, 원위치를 해줍니다. 원위치. 자, 원위치하고, 요때 중요합니다. 요때 후진을 해서 들어가는데, 자, 이러면 안 걸리죠. 왜냐하면 차는 똑바로 된 거예요. 똑바로서 핸들이 안 꺾기 때문에, 똑바로 됐기 때문에 그대로 후진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 뒷바퀴가 이까지 가서 꺾으면 오른쪽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꺾으면 안 되고, 자, 뒷바퀴가 꺾이는 부분하고 딱 일치할 때, 요 꺾이는 부분하고. 자, 처음 꺾이는 부분하고 딱 일치할 때, 요때 정지하시고 왼쪽으로 다 돌리면 돼요. 그러면 저 선을 타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핸들 각도가 많이 안 꺾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밟고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색선이랑 일치하면, 예, 스탑. 예,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똑같이 상황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후진을 넣고 그대로 가버리면, 자, 가버리면 뒷바퀴가 걸려요. 그죠? 걸리죠? 이렇게 밟습니다. 이렇게 밟으면 안 되겠죠? 그럼 탈선 나겠죠? 예, 탈선 나기 전에 우리는 멈춰야 돼. 그죠? 여기, 노란색 절반 정도에 멈추고, 핸들 원위치 하고, 그대로 살짝 뒤로, 꺾이는 부분까지 스탑. 그리고 왼쪽으로 다 돌려서, 예, 가면 안 밟고 저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고, 오른쪽 보면 항색선하고 나란하게 일치, 그리고 원위치 뒤로 들어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제 헷갈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뒷바퀴가 밟을 것 같으면 멈추라는 겁니다. 멈춰서 항색선을 절반 정도 밟을 정도로, 뒷바퀴가 밟을 정도로 가서 정지. 아셨죠? 그리고 풀고 뒷바퀴를 꺾이는 곡선의 첫 번째 만나는 부분하고 일치되면 스탑. 그 다음에 다 돌려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채전기를 돌려서요, 왼쪽 뒷바퀴가 탈선나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름 이제 공시를 맞춰서 잘 들어왔는데 너무 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붙었어요. 뭐 나름 잘 한다고 했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어깨도 막 긴장하다니까 제대로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바퀴를 돌리고 쭉 이렇게 나갑니다. 반바퀴보다 더 많이 돌려서요. 그리고 쭉 나가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 다 돌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 저기 뒷바퀴가, 자, 보시면, 자, 뒷바퀴가, 자, 계속 가면, 자, 탈선 나죠. 이 상태에서 빨리 기어를 일단 바꾸고 그대로 앞으로 갑니다. 항색선이 절반 정도 보이게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을 원위치 해주는 거예요. 자, 원위치 해주고 그대로 갑니다. 후진 넣고.
자, 가서 꺾이는 부분을 첫 번째랑 나란해지면, 자, 나란해지면 여기 스탑.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다 꺾는 거예요. 그러면은 탈선 안 나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아까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오른쪽, 자, 보시면 딱 나란해짐 정지 풀고 그대로 뒤로 들어가면 되겠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하고 일단 넣고, 자, 오른쪽 공간이 없으면은 왼쪽으로 핸들 꺾는 거 아시죠? 공간이 충분하니까 똑같이 4분의 3 절반 좀 많이 갔네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 돌리고 그대로 가면 뒷바퀴 탈선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왼쪽 뒷바퀴 탈선 할 때 대처 요령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모두들 탈선 없이 직각 주차 완벽하게 통과하셔가지고 장례 기능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육회상 개통계약 운전강사 슈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